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약에 있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여기 아람이라는 나라는 요즘 말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은 그 땅을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이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자, 이쪽은 바다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이집트. 이 북쪽은 이만큼 해서 시리아. 여기는 뭐예요? 이 동네는 무슨 동네? 팔레스타인. 그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그렇게 썼어.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 사실 이 지역 가나안 땅다 포함해서 이게 다 팔레스타인. 근데 여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미워서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가 옛날 누구 땅이었는데 팔레스타인 땅이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본래 없었어요. 본래 없었어. 이 지구상에 없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긴 나라예요? 본래 없었던 나라인데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스라엘이 세워진 그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저쪽, 예? 갈대아 그저 이락 그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이야. 그래서 굴러온 돌이 뭐예요? 박힌 돌을 빼낸다고, 쳐낸다는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쯤 있는 먼데 있는 아브라함을 일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좀 사고, 그래서 자손들이 자꾸 번성해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 자손들이 이집트에 뭐예요? 이집트에 포로가 돼서 가뭄이 와서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집트로부터 그한 60만쯤 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야 올라요, 안 올라요? 야 올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무슨 빌어먹을 그런 하나님이 있냐? 남의 땅 뺏어가지고. 이제 이런,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싸우게, 정말. 뭐 세상 끝날 때까지 싸울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지금도 뭐막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하루에 사람이 몇 명씩 죽고 막. 그래요.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이집트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지금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들도 누가 제일 미워? 네? 다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들이 옛날부터 쳐들어옵니다. 계속 전쟁을 해요. 자,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알고 이 얘기를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자, 이때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왕 다음에 누구게? 군대 장관이에요. 왜? 이 군대 장관이 맨날 나가서 전쟁 치고 또 쳐들어오면 방어하고.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요. 제, 그 나라의 시리아 제2인자라고. 그래서 나만이라는 장군이 아람 시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오고 시리아가 쳐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맨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얻어맞고 고생하고 다 뺏기고, 예. 그래서 고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도, 이 아람, 시리아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또 맨날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또 약탈해서 가고, 이제 이런 시대였어.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지금 전개되는 이 시대가 그 아람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계속 약탈하고 또 점령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꼼짝도 못하고 빌빌하고 있던 그때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아람 시리아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뭐예요?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라 이 말이에요.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은 그 나만 장군의 주인이 누구요? 왕이지. 옛날에는 왕이 다 주인 아니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 아람 왕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존귀한 자니. 자다. 자, 그 아람 왕에게 나만 장군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귀한 인물이다. 그 이유를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웃기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누구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이 상당히 강성할 때 시리아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누가 이기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전쟁에 지면 어떻게? 정말 형편없어. 전쟁에 지면 뭐 다 물어내고 막 잡혀가고 막 엉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아람 편을 들어가지고 남한 편을 들어가지고 남한이 뭐예요? 이겨서 시리아를 구원했다. 웃겨. 아니,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나라 편을 안 들고 남한 편을 들었을까? 아시겠죠?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시리아라는 강대국의 그 지배를 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편을 들어준 거요? 이스라엘의 원수 아람 시리아 편을 들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남한 편을 들어줬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남한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남한을 사랑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남한 편을 든다는 것보다, 든다기보다는, 남한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적어도 찾고 있는 사람이다. 그 당시 이제 그 시리아, 를 비롯해서 팔레스타인, 그 뭐 이집트 이 모든 이제 이런 나라들을 이방 나라라 그러거든요. 이방 나라들은 전부 뭐를 믿고 있었어요? 뭐를 섬기고 있었어? 우상이야. 철저히 조건적인 우상, 세속적인 우상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남한을 도왔다는 말은 남한이 그 하나님을 뭐예요? 찾는 사람이다 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 그러니까 남한이 그 우상신을 믿는 시리아의 장군인데 나만이 뭘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만의 마음속에는 이런 우상, 이런 세속적인, 이런 유치한 신들이 이게 진짜 신인가? 이 세상에는 이런 우상신들보다는 뭐예요? 정말 진리를 알게 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런 신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나만은 아람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는 몰라도 아람 사람이지만 뭔가 자기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이 싫은 사람이야. 싫고 뭔가 정말 진리의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다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어. 나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나만으로 하여금 그런 진리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싶도록 성령으로 말씀했을 때 나만은 그거를 뭐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이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만은 시리아의 장군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거지. 그러나 나만은 자기가 받아들인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은 뭐요? 몰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진짜 진리의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도 결국 시리아의 나만 장군일지라도 성령은 항상 누구에게나 뭐예요? 참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 그렇게 해서 저 이락 쪽에서 일로 온 사람이 누구요? 가나안으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에서 몰랐어. 아브라함 뭐 하던 사람이라 했습니까, 제가? 우상 만들어서 팔던 사람. 그 드디어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고 그래. 그래.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사회에서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알고.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은 큰 그 용사지만 뭐더라? 문둥병자더라.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조건적으로 가르쳤어. 즉, 죄가 많은 놈은 하나님이 벌을 줘서 무슨 병에 걸리게 한다? 문둥병에 걸리게 한다. 그래서 문둥병과 중풍이 제일 심각한 형벌이야, 죄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철저히 무선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요 열왕기하 5장 1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무조건적 사랑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도 조건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시리아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이 나만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2절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시리아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지배를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막 약탈하고. 시리아인들 전에 때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뭐 양식도 뺏어오고 뭐 여러 가지 뺏어오면서 한 어린 자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아 오니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다. 아. 자. 그래서, 이 시리아 사람들이, 이쁘장하게 생겼으니까, 아, 요 똑똑하게도 생겼고, 요거를 잡아다가, 우리 남한 장군 사모님의 뭐야, 하녀로, 삼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기집아이 하나가 잡혀왔습니다. 뭐, 8살, 9살,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애고 아주 또렷또렷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남한 장군 사모님이 좋아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잡았습니다. 자. 근데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제 말을 이 조그만한 여자 계집 아이가 이제 들은 것 같아. 사모님은 이제 알잖아. 남한 장군 부인은. 그래서 이제 남한 장군 부인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속상해 죽겠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막 비밀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들은 비밀 여자들이 제일 못 지키는 게 뭐예요? 비밀이야.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의 계집아이가 그 주목, 그 남한 장군 사모님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선지자에게 가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이제 남한 장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셨으면 좋겠다. 가면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할 거라고? 선지자가 그 문둥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이 계집아이는 강제적으로 어떻게? 강제적으로 끌려왔어. 끌려왔는데 그러니까 남한 장군 때문에 끌려온 거야. 그렇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제로 끌려와서 이게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하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조그마한 계집애라면, 아,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몬살게 굴고, 나도 막 잡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남한 장군 같은 그런 나쁜 놈을 가만 놔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문둥병을 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이 계집아이는 어떻게 할까?
자기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앉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남한 장군을 빨리 문둥병으로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겠지. 그런데 얘는 안 그래. 얘는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곳에 우리 주인님께서 가시면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님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이 기지방인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는 그 전무조건이죠. 남한 장군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지배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문둥병을 고쳐 주신다고 생각하는 놀라운 여자야.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믿었고 하나님이 저런 나만 같은 저런 나쁜 놈을 절대로 가만두시지 뭐요 않을 것이다. 반드시 뭐 중풍 걸리게 해서 썰어서 죽이거나 그러면 문둥병으로 오래 고생하게 해서 죽이거나 반드시 죽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여자애는 그게 아니야. 자, 여기서 또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지바에는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운 아이야. 그러면 왜 이 여자아이가 여기에 잡혀왔을까?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이 시리아 사람들에게 잡혀왔을 때, 그러니까 잡혀갔을 때, 그 부모들, 지금 이 여자아이의 부모들에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당신네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잡혀가겠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네들 말이야, 회개해. 근데 얘는, 어떻게? 얘는 잡혀와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행복할까, 안 할까? 행복하죠. 왜? 행복이라는 것은 내 주위 사람,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행복해.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 사모님이 고민을 하고 있다. 왜? 그 당시는 인간의 의술로는 낳을 수가 없는 병이니까. 그 병은 오직 누구만 낫게 할 수 있는 병이야? 하나님만.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에게 가시면 그 선지자가 장군님 병을, 문둥병을 낫게 하신다.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에 뭐하러 와 있는 거요? 전도하러 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데려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전도자로서 사용한다, 이 말이야. 자, 이스라엘에서는 이 여자아이가 잡혀온 이유는 뭐예요? 이 집안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잡혀가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하나님이 이 여자아이를 뭐예요? 이 나만이 지금 참
하나님을 찾고 있어, 지금.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나만이 찾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알아. 왜? 하나님이 계속 성령으로, 진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원수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라 할 때 나만은 계속 그 음성을 거부하지 않고 들으면서, 차, 나도 그런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계집아이를 일부러, 뭐요? 나만을 위하여 그 집에 데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암에 걸린 것도 이런 측면에서 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문금순 씨가 그 당시에 암에 안 걸렸으면 지금 뭐 하나님 뭐 이러고 있겠어요? 암에 안 걸렸으면 아마 지금쯤 또 문금순 씨도 하나님 모르고 또 모양 내라 그러면 또 굉장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그 암 걸려서 고생은 했지만은, 참 이 작은 계집아이가 이렇게 잡혀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 뭐예요? 다 옮기시고 다 조처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3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칠 것입니다. 그 사모님이 깜짝 놀랐어. 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모님이 얘한테 물어, 아니 너 우리 나만 장군님이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 나만 장군이 너희 나라 원수인데 너희 나라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남편 나만 장군님 그 이스라엘의 원수를 사랑한단 말인가? 그래서 이 기지바이가 뭐라 그랬겠어? 네, 은우처럼 네 그랬어. 그럼요.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확신을 가져.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원수를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감동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와, 감동받은 거야. 자기는 이때까지 그 이스라엘을 맨날 쳐들어가고 막 약탈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열받아가지고 문둥병 걸리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얘가 와가지고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만 장군님의 문둥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감동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사모님이 이제 남편 퇴근하고 왔을 때 뭐라 그랬겠어? 여보, 제가 그러는데, 당신이 이스라엘을 맨날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그 죄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가 당신에게 문둥병 걸리게 해서 벌준게 아니래요. 아니고 오히려 뭐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문둥병을 당신이 문둥병을 고쳐 줄 거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나만이 뭐를 느꼈겠습니까? 아, 내가 찾고 있던 하나님과 요 기집아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뭐예요?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국적과 인종과 아무 상관없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은 다 같이 우리를 취급하고 있어요. 절대로 차별대우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만이, 여러분, 누가, 어떤 장군이,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군이, 어느 만한 여자아이가 한 말을 가지고, 그거를, 정말 진지하게 듣겠소. 그거 애들이 하는 말이야. 그렇지만은, 진리는, 애들 입에 나왔어도, 나올지라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왜? 그것은 이 은우 같은 아이도 무슨 음성을 들을 수 있어? 하나님 음성, 성령을 들을 수 있고, 그거를 전달한다고, 순진하게. 그래서 나만도 그걸 느낀 거야. 얘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얘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뭐예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들어갑니다. 왕에게 보고를 해요. 웃기지도 않죠? 그렇죠? 자, 이상구 박사가 나만이고, 우리 은우가 그 여자아이였다면, 폐하, 우리 집에 은우라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랬다 이거예요. 이제 그럴 만큼,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아이는 참으로 명랑했다 이 말입니다. 왜? 질질 울고 있지를 않았다 이거야. 우리 은우가 여기 이제 왔는데, 다른 애들 곁에서는 뭐예요? 아빠 집에 가. 안 그래요, 너는. 여기서 뭐해? 행복해. 그래, 오늘 직원으로 빨리 채용을 해야 돼. 그러고 은우는요, 여기서 사람들 병이 낫고 그런다는 것을 뭐예요?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엊그젠가 누가 왔다가 갔는데, 참가자 하세요? 아니라 그랬더니, 잠깐 들렀다 간다 그랬더니, 다음에 꼭 오세요. 아마 아빠보다 뉴스타들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항상 뭐예요? 밝고 아주 자기 부인 남한 사모님에게 아주 뭐예요? 열심히 아주 진심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그 아이에게로부터 나타나는 분위기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런 거를 못 깨달으면 이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웃기는 얘기요. 웃기는 얘기요, 이거. 설명이 안 돼. 아시겠죠? 이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나만이 왕, 폐하. 한테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그 이런 아이가 우리 집에 있는데 이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를 벌 준 것이 아니고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은 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일지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낫게 하신답니다. 이래서 이제는 나만이 전도를 받고, 나만 부인이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부인이 뭐예요? 장군에게, 남편에게 전도하고, 이제 남편이 누구에게 전도해? 왕한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조건적 신이 아니고,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사용해서라도 뭐요? 진짜 참 하나님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왕이 가로대, 가봐라! 그래요. 가봐라. 왜? 지금 왕에게는 이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중요해야 하네요. 아주 이 나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그래. 이스라엘을 하도 못 살게 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뿔이 나서 자기 군대 장관을 죽이려고 문둥병을 걸리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 그러면 선지자한테 가봐라 그래요.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그 당시 이스라엘이 시리아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 왕이 좀 잘 봐주라. 탁 하면 뭐예요? 잘 봐줘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탈란트와 금 6천개와 어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굉장한 이 재산을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좀 갖다 바쳐야 봐줄 자체를 봐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문둥병을 낳으려면 이거 뭐예요? 다 바치고. 선지자가 자기 병을, 문둥병을 낳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나만이 이제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지만, 아직도 나만의 사고방식은 그 조건이에요. 이걸 다 갖다 드리면 선지자가 다 고쳐주고, 그 사고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전합니다.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치라. 이제 이래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대 내가 어찌 하나님의 관대 사람
자,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놓고 뭐야? 이 아람 왕이 이런 편지를 나한테 보낸 이유를 알겠다. 왜? 트집 잡으려고. 못 고치면 뭐요? 왜 못 고치냐고 또 쳐들어올 거라. 그러니까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남한 장군을 고치리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즉, 이런, 보세요. 이런 대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람 왕이 어찌하여 사람을 보내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뭐요?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트집 잡으려 그런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 남한 장군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자, 선지자 엘리사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나만의 그 이스라엘의 원수 나만의 문둥병자를 하나님이 뭐요? 고칠 거라고 그래요. 역시 선지자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나만이 나한테로 오면 나만이 나한테로 오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뭐요? 알 것이다. 내가 병을 탁 낫게 하면,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이스라엘의 원수일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문둥병을 낫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런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저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저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다닐 때 예수 믿는 학생들을 그렇게 몸살게 굴었고, 그렇게 비꼬았고,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게, 그렇게 똥을 만들고 바보 취급을 한 원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기의 원수 이상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여러분에게도 다 적용돼 안 돼. 여러분에 다 적용됐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아. 않고, 신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나만 장군,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뭐요? 깨끗하게 문둥병이 날 것이다. 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가 직접 안 나와. 나오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 뭐를 느낍니까, 여러분?
자, 문둥병이 났는데 아무런 대가도 뭐요? 없다. 조건도 뭐요? 없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네 병을 낫게 해주고 너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요구하지 않은 신분이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네가 하나님한테 돈을 많이 갖다 받자 이런 조건이 뭐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나만이 믿을까요?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나만이 지금 갖다 바칠 건 뭐예요? 지금 엄청나게 막 금 6천 개가 막막은 10탈란트에다가 막 옷이 10벌이고 막 그렇게 가져왔는데 자기는 엘리사가 탁 나와서 어떻게 해요? 다 보고 아 선지자님 이거 받으십시오. 그럼 허허. 그래서 나만은 나만대로 생각한 게 있어. 있는데 이거 뭐 나만 아니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뭐요? 않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요. 여기 요단강이라는 강이 나온다. 요단강. 이 요단강에 요단이라는 말은 참 재밌는 말입니다. 내려온 강이라는 뜻입니다. 내려온. 어디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 혹은 내려보낸.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강이라면,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강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다 몸을 담그라. 7번을 담그라. 그러면 낫는다. 아무 조건이 없다. 값 없이 공짜다. 믿을 수가 없어. 나만이 그 당시에 못 믿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인들이 못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자. 그래서 나만이 열 받아서. 사람을 무시한다 이거지. 자기가 누군데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시리아의 군대장관 나만이다 그야. 나와서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엘리사는 전에 물러가며 가거든. 자 나만이 야 가자. 이거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자, 여기 이제 나만 생각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그 문둥병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는, 자기가 탁 오면 선지자가 탁 나와가지고 이제 탁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지금 당신의 아들 나만이 여기 왔는데 이 문둥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상처 위에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이제 이런 형식이 필요한 거야. 우리 인간은. 그래야만 뭐가 뭐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그러나 진짜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선지자가 왜 안 나타났을까? 직접. 그래서 선지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나아만은 하나님보다 누구에게 맨날 이렇게 할까? 선지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은 다 교인들이 하나님하고 직접 직접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거를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르고 뭐예요?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선지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꼭 뭐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개자를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개자를 더 이상 두지 말라는 거예요. 중개자를 더 이상 두지 말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성령이 너한테 얘기할 것이다. 다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중개자가 있어 그분 말 가르침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자, 뭐를 받고 하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뭐예요? 아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자, 성령의 음성이 이 말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어떻게 가르칠 필요, 어떤 인간도 너희를, 왜 인간이 너희를 가르치면 꼭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꼭 목사님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두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다 맞다고 그러지 말라. 또 누구를 무슨 또 선지자라고 또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 말이 어디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로는 그런 인간을 선지자로 두지 말고 보혜사 뭐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언제까지니? 요한의 때까지니. 세례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에서 선지자의 역할은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누굴 보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너희들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만이 김새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 요단강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시리아에 가면 아바나와 바르바리라는 이 멋있는 강이 있다. 그 강물이 훨씬 좋다. 거기 들어가면 내가 낫지. 무슨 이 시시한 요단강이라는 건 아주 작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들이켜 분한 모양으로 뭐요?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이, 나만의 종들이 나와서 가로대,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참 이 말 좋은 말입니다.
남한 장군님,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멋있다. 만약 선지자가 남한 장군님 보고, 은 6천 개 가지고 온 것 중에 뭐요? 5천 개를 후원금으로 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리라. 그러면 왕이 당연히 뭐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공짜로 해주겠다는데 이거 왜 그렇게 열을 받을 이유가 뭐요? 이냐? 다 그렇게 충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은 역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딱 들으면 그 말이 딱 맞거든. 아, 너희들 말이 맞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은 옳은 말을 딱 들을 때 딱 그 옳은 말을 선택합니다. 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누군데? 맨날 폼생폼사로서 끝난다. 그러나 나만은 지금 창피당하는 순간이 아니요. 그 신하들, 아니 장군님 어떻게? 아 맞다, 내 이름만 맞다. 여러분, 일국의 군대 장관이 종들이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러네 맞네. 이거 참으로 하기 뭐요?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이 나만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조그만 계집아이 말도 뭐요? 아, 이게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 다음에 또 이 폼생폼사가 나와가지고 또 폼을 잡으려다가 또 종들이 뭐요? 아, 장군님. 아, 맞다. 이러한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진리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진리의 음성이 자기의 체면보다 뭐예요?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참 이 얘기는 멋있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고 배우지만은 우리들의 자존심과 그렇죠 우리들의 체면과 이런 것들이 자꾸 혹은 우리가 쑥스럽다든가 이걸로서 자꾸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지만 그 고비고비마다 자존심을 죽이고 체면을 죽이고 쑥을 극복하고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돈 하나도 안 주고 요단강에 들어가. 났어. 와. 그래서 이 난 거는 전혀 자기가 대가를 뭐요? 바치고 와이로를 매기고 난 게 뭐요? 아니라 이거는 100% 순수한 은혜.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원수일지라도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결국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조그만 계집아이의 하나님 그리고 이 엘리사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나 같은 이스라엘의 원수일지라도 이렇게 은혜롭게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 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보다 더 멋있는 하나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 얘기를 이렇게 듣고도 또폼 잡습니다. 또 체면이 더 중요하고, 그럴 때마다 이 나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사단이 주는 시험을 극복하시고 꼭 끝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